오늘은 저희 실기시험이 영상 제출로 변경돼서 영상을 촬영하러 학교에 왔어요. 영상은 저희 클래스 방에서 촬영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오, 나 이렇게 찍고 있어? 네. 잘하겠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. 응원아. 안녕하세요. 소정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. 안 소정의 실체를 고발한다. 뭐요? 신소영의 실체를. 가 궁금하신가요? 잠깐만. 아니, 너가 노래할 곳이 거기야? 거기서 노래할 거야? 봐봐. 이렇게 낙방돼요. 라에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가 성대가 좀 과라야. 네. 그러니까 고른 데는 더 부드럽게. 네. 네. 솔라에서는 네. 그게 너무 세게 해서 그래. 고른 데를 네. 조금 조절만 하면 돼. 일단 안녕. 오늘 마지막으로 실기 촬영하러 학교에 왔어요. 나 네? 찍으려고. 저번에 입은 거랑 다른 거 아니야? 자, 해봅시다. 좋아. 좋아. 아, 이제 숨기 다 시원해. 어, 풀렸어. 좋아. 어, 좋아. 아, 나 이게 좀 가래가.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. 한 번만 더 봐. 오케이, 하고 있어.
잘했어. 제일 예쁘게 나온 걸로 내. 어, 제일 예쁘게 나온 걸로. 너 마음에 드는 거. 네. 너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제일 잘된 거로. 네, 1시간. 소리 하나 조금 실수하고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고. 선생님은 결절돼가지고 풀상이 끝났는데도 상품 좀 많아. 네. 그래. 네, 수고들 했다. 안녕하세요. 소설라이프 소영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제가 꼭 가고 싶은 대학교가 한양대였는데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. 실례가 안 된다면 한양대를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공부법 활용했는지 설명해 주시는 영상 부탁드려도 될까요?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. 일단 제가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입시를 한 번 더 할 순 없다, 이번에 꼭 끝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, 사실 입시 때는 발성도 온전히 자리 잡힌 게 아니고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. 그래서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는 피아노로 음정만 치거나 악보 공부를 위주로 했어요. 스케일 같은 경우는 피아노로 정확한 음을 듣기만 해도 음감이 훨씬 살아나더라고요. 그리고 노래는 반주랑 잘 어우러지잖아요. 그래서 반주 부분의 악상 기호를 조금 더 보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수시 1차는 리사이트홀에서 했고요. 들어가서부터 2분, 딱 2분 주는 심사위원분은 한 5에서 6분 정도 계셨고, 수시 2차 때는 백남음악홀에서 시험 봤습니다. 그 리사이트홀은 울리는 소리가 저한테 잘 들려요. 근데 백남음악홀은 소리 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하는 것 같아요. 입시에 성공하는 비결은 고음을 잘 내야 입시에 성공한다 분명히 없지 않아요. 근데 고음을 잘 낸다기보다 조금 전체적인 느낌, 라인, 그리고 음악성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. 곡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곡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직도 카메라 앞에 서면 되게 어색해지네요. 앞으로도 궁금한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